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06페이지의 저당권입니다. 일단 저당권이라는 것은 점유율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율은 이전하지 않죠. 다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해요. 우측에 보시면 근대 저당권의 특질 해가지고 독일의 저당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나와 있죠. 1번 저당권의 특질, 가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요. 4번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4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4번 담보 물권이죠. 그 다음에 부종성,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도 있습니다. 물상대위성은 제가 저당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자 말씀드렸죠. 자, 409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성립이 나와요. 자, 약정저당권이잖아요. 약정담보물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따라서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인 거죠. 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자와 저당권자 간의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성립합니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이죠.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고 채권이 이전된다면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돼요.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느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410페이지 오시면 판례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요.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죠. 왜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하니까요. 꼭 그러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가 있다고 봐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요 제3자를 채권자가 아닌 이 다른 사람을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 판례입니다. 판례가 굉장히 긴데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또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다라는 특별한 요건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등기입니다. 등기사항, 특별한 거 없죠. 4번 등기 관련 문제에서 1.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참 시험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자,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취득한, 성립한 물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에 관해서 설정 등기가 있다면 저당권을 뭐 한 거죠? 취득한 거죠? 성립한 거죠? 근데 이 저당권, 물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말소됐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까지죠, 그죠? 자, 근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하겠죠. 왜요?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이 사람의 저당권은 소멸이 된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표 잘 내요. 왜 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도 그런 게 있고. 넘겨보신 2번. 무효등기 유용. 유용이라는 것은 재활용, 또 쓴다는 말이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무효등기 유용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고요. 무효등기를 유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저당권의 객체가 나오죠. 일단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성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4번, 채권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실행할 때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 실행할 때 금전 채권으로 변환될 수 있다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솔직히 4번 미래 채권은 어떡하냐? 가능하답니다. 또 불확정한 채권, 불특정한 채권도 가능하대요. 그럼 결국은 금전 채권일 필요 없다. 미래 채권도 상관이 없다.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3페이지에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 따라서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이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토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 소유 건물에다가 자신의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은 을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뭐 2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갑은 그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을의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겠죠. 저당권 설정이. 다만 건물을 압류하려면 뭐는 필요하냐면 압류 등기는 필요해요. 따라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 순간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일을 맡긴 도급인이고 을은 일을 해주는 수급인 건설업자죠. 그래서 을이 열심히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줘서 갑이 도급인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공사 대금을 안 주네요. 이랬을 때 요 수급인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해요. 주의하실 점은 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을이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순간 을에게 저당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고 거기다가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닙니다. 자, 우측에 대표해지가 있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의 기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므로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이죠. 부정성 수반성이기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우리가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인데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데 문제는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죠. 따라서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지만 채권이 소멸시효 걸렸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저당권도 소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물론 이거 4번과 5번은 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네요.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저당권을 효력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죠.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뭐냐? 첫째, 1억 원본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겠죠. 또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것이고요. 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겠죠. 또 갑이 을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손배금,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거고요. 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를 했다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지연 손배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 저당권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딱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주로 쓰이는 것이 근저당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원본 이자 이런 게 자꾸 붙으니까 문제는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매가 됐을 때 을이 받아가는 돈은 1억이 아니라 커진다는 거죠.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 몇 년분만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자가 무제한인 거거든요.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이 근저당이다. 이자가 무제한이고 지연손배금은 1년분에 하나의 담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판례는 대표이자 할 때 설명드릴게요. 제3시대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핵심 판례는 대표이자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번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 그죠?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은 없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겠죠. 점유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갑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원칙!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총물에도 미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고 예외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건 뭐냐면 한 가지만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총물에도 미칩니다. 그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이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된 2층 부분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결국은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다면 저당권이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2층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불법인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이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그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보면 이것도 잘 나오는데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겠죠? 있겠죠, 그죠? 전세권을 떠오르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저당권 효력이 지상권에도 임차권에도 미쳐요. 전세권하고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일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 임차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요 근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네, 8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과실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차임이나 지료는 저당권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갖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자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이죠.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지 않으니까 토지 저당권자 뭐만요?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면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 당하지 않고요. 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철거 당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으니까요. 다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비해가지고 요 토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데 요 일괄 경매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오고요. 요 대표 예제를까지 풀어보고 이번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 때 이제 물상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418페이지 대표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어요.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따라서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일은 그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그렇죠?
부합됐다면 증축된 부분 소유권 같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1번이 뭐죠? X인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줄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요거죠.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임차권에도 저당권 이렇게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뭐, 설명드릴 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아야죠. 그죠? 왜요? 부정손 수반상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초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독립성이 없대요. 부합됐네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주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임차권, 요거죠?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2급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전유 부분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도 집합건물법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중요한 물상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